그럴 수는 없다. 기자님들, 우리나라 재판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늘 그랬듯이 법원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책임자에겐 무죄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집행유예를 내렸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다.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 없었다.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저는 꿈꾸고 있는 듯해요.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들을 잃은 충격은 일상에서 불쑥불쑥 찾아왔다. 시간이 갈수록 상실의 고통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다. 주저앉을 수 없었다. 이러는 게 어딨어. 대통령이 약속해놓고 지켜주지 하나도 지켜주지 않는데 왜 우리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리한테 약속해서 지켜줬으면 우리 이렇게 안 할 건데. 어머니는 거리로 나섰다. 살아나간 아들은 죽어서 돌아왔다. 말없이 돌아온 아들의 흔적들. 슬리퍼에는 아들 이름 김용균 세 글자가 또렷하다. 기숙사 아들이 쓰던 방에는 아들의 냄새가 가득했다. 아들은 흔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고 있었다. 못하고 죽여도 안 되고, 땅 울쳐도 안 되고, 사람들 다 죽여도 안 되고, 아, 이거 어떡하면, 어떡하면 좋아. 열악한 작업장에서도 웃으며 일하던 아들. 김용균은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비정규직이었다. 그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은 공사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기 위해서였다. 한전 쪽을 이제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력을 2년 정도 쌓아야 된대요. 그런 업종을 다녀서. 그러면 이제 그게 점수로 이제 돼갖고, 회사 들어가는데 유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이력서, 면접 보고 이런 거를 계속 봐왔죠. 한 7개월 정도 그랬는데, 김천에 마침 3차 면접까지 합격해요. 김천에서 이제 한 달 안에 통보 갈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 다 됐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이 없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증축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무산됐다고. 지금까지 우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좋은 자리라도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여기를 알려준 거예요. 비정규직 김용균은 꼼꼼하게 자기 일을 처리했다. 자기 관리도 꿈도 포기하지 않았다. 사고 난 그날도 그의 책상에는 자격증 책이 펼쳐져 있었다. 김용균은 발전소에서 연료 운반 설비를 점검했다. 수 킬로미터를 걸으며 연료 운반 컨베이어를 돌리는 회전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했다. 분진은 심했고 조명은 어두웠다. 이상 소음을 내는 기계를 확인하고
또 원청이 요구한 사진을 찍으려면 점검구 안으로 머리를 넣어야 했다. 그날 용규는 혼자였다. 안전장치는 가동되지 않았다. 아무도 모르는 죽음이었다. 용균의 시신은 하루가 지난 뒤 발견되었다. 그 현장을 보니까 그냥 그 몰랐다는 자체가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3개월 동안 엄마가 이것도 모르고 밥 먹고 잠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랬다는 게 너무 애한테 죄책감이 들고 내 자신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 매뉴얼도 안전 원칙도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뭐 정확히 교육 자료 같은 건 없고 그냥 저희가 운전 새로 들어오면 이제 교육해줄 때 저희가 가르치거든요. 근데 작업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에서 놀러가 작업이 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건 그래도 작은 네, 내용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점검하는 방법은 없어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현장의 안전장치는 엉망이었다. 입사 5일차 김용균은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됐다.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규정은 기계가 작동할 때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원청은 설비 운전 중 점검을 승인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회사는 용균의 죽음을 그의 탓으로 돌렸다. 아니 저 처음에 사측이 용균이 잘못으로 몰고 가서 저는 이제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용균이 동료들한테 물어봤는데 사측이 잘못 말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회사가 이 죽음 자체도 용균이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것에 저는 이거는 진상규명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고 현장도 가게 됐고 아들은 희망이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늘 씩씩하고 밝게 자라주었다. 엄마는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었다. 기업만이 아니었다. 정부도 법도 세상은 아들의 죽음을 가리고 외면했다. 있고 한 달여가 지금 가까이 되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내용이 그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고 핵심자들과 책임자들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현장이 은폐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고소고발을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억울한 하겠습니다. 죽음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엄마 김희숙의 싸움이 시작됐다. 국민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목숨을 지켜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나도 억울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들이 억울합니다. 싸우면서 세상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와 유가족들을 만났다. 유가족들은 곧 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내 아들이었다.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밥하는 지경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아사히 비정규직 차원우 동지나 지금 뭐 현대기아차 김수옥 동지 비롯해서 여러 동지들 그리고 또 뭐 지금 그 부산 그 현대중공업 거기 거기 싸움 뭐 그런 연대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유족들이 계속 나왔으니까 지방으로 맨날 사고 터지면 쫓아다니고 기도하듯이 속으로 얘기했어요. 이 억울한 죽음들 다 용균이 갖고 다 조상들이 저한테 이 억울함 다 얹혀달라고 나 그 힘으로 싸우겠다. 오늘 또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에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 노조는 안전관리 요원도 없는 이른 아침부터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을 시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수백 도에 달하는 고온의 용광로에 빠져 숨졌습니다. 죽음의 행진은 오늘 또 계속되고 있다. 2021년 기준 하루 2명, 한 해 828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점검 작업을 하다가 죽음을 만드는 노동 현장은 오늘 또 방치되고 있다. 50대 노동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인천 부평구의 한 저장고에서 57살 노동자 A씨가 옥수수 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조선소에서 노동자 한 명이 떨어진 물체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한 건설 현장에서 벽돌 더미가 60여 미터 아래로 떨어져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지자체가 실시하는 벌목 현장에서 계약직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강 포항공장의 야적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수리하던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벨트 줄에 감겨 숨졌습니다. 수리 작업을 할 땐 반드시 크레인 가동을 중단해야 하지만 이번에도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참사가 일어난 지 아들이 죽고 김미숙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은 곧 아들의 죽음이 되었다. 어머니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어야만 한다. 오늘 또 거리에는 노동자의 절규가 가득하고 어머니 김미숙은 그 길 위에 서 있다. 어떤 이유도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